건강 조심해야 돼. 부러진다, 부러져.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진다. 몸 다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신축년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30세 임신생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자나 여자나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30대 이제 결혼도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 운 이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짝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손도 같이 보여. 결혼을 꼭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들어오는 자손은 불편하지, 힘들지, 결정하기 아주 매우 곤란하지.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어도 나하고 맞는 배우자, 나한테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는 내 천생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생배필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나한테 어떤 내 인생에 큰 점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조심하는 거, 임신생들 인연도 분명히 오니까 오래 만나는 사람 잘 사귀어보면 나중에 그걸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좀 잘 천천히 지켜보다 보면은 내년이다 후년이다 결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인연 관리하는 거 잘 하시기 바라고. 42세 경신생 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생 건강 조심해야 돼. 부러진다, 부러져.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진다. 내가 일하는 것도 뭐 뭘 하는 것도 다 떠나서 내 몸이 아프고 다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몸 다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42세. 그리고 원숭이가 재주가 많다고 해도 내가 그 가진 재간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당하는 그런 악재도 있어. 그 악재가 몸으로 다치는 악재든 금전으로 치는 악재든 그 악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오세요. 와서 물어봐야지 뭐. 내가 어떻게 난 42살 전부 다 월별, 시별로 다 말을 해주겠어요. 그럼 이제 54세 무신생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54세 이분들은 자리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는데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썩히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 제가 보는 무신생은 이동변동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특히나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사할 때 정말 신중하게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리가 바뀌어서 나한테 운이 좋게 들어온다? 이러면 다행이지만 내 자리가 바뀌어서 운이 나빠진다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이럴 때는 미신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와서 자기 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나는 여기가 아니어도 어디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운만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이 운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없지 않으니까 그런 관련된 거 자세하게 물어보시려면 다른 무속인 찾아가시든 여기 오시든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이 최고지. 그럼 66세 병신생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신생 운세는 그분들은 어쨌든 맥락은 자리 이동 변동이 똑같다. 병원 가서 누워있을 수전이에요. 자리가 어쨌든 움직이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도 몸에 칼다라는 수전 그거는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 세상 좋아서 보험에서 돈 다 나온다고는 하지만 보험 안 드신 분들도 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한 내가 내 돈 안 드리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뭐 의료보험 제도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도 이렇게 큰 돈 안 든다고 하니까 겁내지 마시고 자식들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미리 검사받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2021년도 원숭이띠 운세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